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제 온유한 자의 복,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어지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랜타에서 노스포인트 교회를 개척하고 1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킨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러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글 서문에 보면 그가 경험했던 어렸을 적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집사의 압력으로 사임하던 때 우리 아버지는 그 교회의 협동 목사였다. 후임자 물색이 진행되는 동안 아버지는 강단을 채워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주일날 설교해달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다. 아버지는 강단을 채웠다. 강단만 채운 것이 아니라 회중석까지 채우기 시작했다. 젊은 가정들이 기록적인 숫자로 교회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청소년 사역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자원봉사자 수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긴 역사를 지닌 도심교회가 뿜어내는 새 에너지에 모두들 흥분했다. 사실 모두는 아니었다. 수많은 교회가 그렇듯 그 교회에도 남들보다 다닌 지 오래되어 교회를 자기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쨌거나 새 성전은 상당 부분 그들 돈으로 지어졌고 그들의 영향력이 아니었던들 시에서 교회의 체육관 허가, 건축 허가도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각 기관의 임원 선출 기구까지 포함해서 모든 핵심 기관의 장을 도맡았다. 그들은 애틀랜타 제일 침례교회의 실세였다. 그런 그들이었기에 우리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인기나 교인 증가로 나타난 영향력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일반 교인들 사이에 우리 아버지를 담임 목사로 세우려는 운동도 일어났다. 그럴만도 했다. 아버지는 설교도 잘했고 훌륭한 리더십도 발휘했다. 교회에 대한 비전도 있었다. 교인들 입장에서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단 교인도 교인 나름이었다. 실세들의 눈에 아버지는 너무 어리고 당시 40세, 너무 전도를 강조하며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했다. 너무 신비적이다. 신비적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공공연히 전했다는 뜻이다. 아버지는 또 감히 교회의 장래에 관해 기도로 하나님 뜻을 구하라고 교인들에게 도전했다. 이거야말로 진짜 문제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장래란 실세들이 모여서 결정하면 그만이었다. 그 문제로 하나님 뜻을 구한다는 개념은 그들에게 금시초문이었다. 결론은 분명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버지를 제어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은 딱 하나, 아버지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들도 아버지에게 물러날 것을 점잖게 권했다. 그러다 뇌물공세를 폈다. 결국 뇌물은 위협으로 바뀌었다. 누구나 알만한 노골적인 위협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정교했다. 이 모두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내가 평생 내게 각인되어 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곳에 부르셨다고 보았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식솔들을 모두 스테이션 외곤에 싣고 떠날 것이었다. 아버지는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적도 여러 번 있었으나 늘 응답은 똑같았다. 지금 있는 데 있어라. 하던 일을 계속하라. 아버지는 자기를 몰아내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솔직했다. 교인들의 투표로 결정되면 조용히 떠나겠다고 했다. 그거라면 하나님이 다른 곳에 사역지를 정해두셨다는 확신으로 받을 참이었다. 사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실세들은 교인들에게 저녁을 먹이기 시작했고 교인들은 편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험한 말들이 오가고 익명의 편지들이 작성, 배포되었다. 교회 정치의 전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부흥했다. 그러다 모든 교회 회의를 종결짓는 회의가 열렸다. 마침 아버지의 협동 목사직 유임 여부를 묻는 교인 투표가 약 2주 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수요 저녁 예배 동안 나는 오른쪽 여섯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순서가 막 시작됐는데 한 집사가 강단에 나와 광고를 했다. 마이어스 집사는 아버지를 당장 쫓아내려는 무리의 일원이었다. 짤막한 광고를 마친 마이어스 형제는 들끓는 논란에 대해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밝히기 시작했다. 말이 길어질수록 그는 더 화를 내며 펄펄 뛰었다. 그러다 그의 입에서 상스러운 말이 튀어나왔다. 다들 경악했다. 1974년 한 침례교회에 앉아 강단에 선 집사 입에서 상스러운 말을 듣던 일을 나는 잊지 못한다. 아버지는 즉시 일어나 마이어스 집사 옆으로 걸어와 말했다. 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맺기도 전에 집사는 아버지 얼굴 쪽으로 주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당신이나 몸 조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갈려버릴 테니. 아버지의 면전에
거머진 마이어스 집사의 주먹이 정지된 화면처럼 내 기억 속에 새겨져 있다. 두 사람이 눈싸움을 벌이며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마이어스 집사는 메시지를 알아들었다. 아버지는 물러날 듯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 집사는 낚시질을 하든 미끼를 잘라내든 마음을 결정해야 했다. 마이어스 집사는 낚시 쪽을 선택했다. 마이어스는 뒷심을 모아 아버지의 턱을 그대로 날렸다. 형제, 자매, 집사, 주일학교 교사 할 것 없이 온 교인이 깜짝 놀랐다. 내게 있어 그것은 커다란 획을 긋는 순간이었다. 대가를 무릅쓰고라도 옳은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13살 나이에 직접 목격했던 것이다. 거기 앉아인 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영웅이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총알 한 방 날리지 않고도 이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음을 그때 나는 알았다. 그러나 나중에 알았지만 성품의 사람이 되려면 치려야 할 값이 있다. 덕성과 용기는 시간을 두고 가꾸어 키워야 할 덕목이다. 마음으로는 부족하다. 그날 밤 중학교 2학년생 앞에 예시된 그 용기와 성품을 추구해오면서 내게 유독 도움이 된 연습과 원리 몇 가지가 있다. 이 책에서 그것을 소개하게 될 텐데 아버지 얘기가 나왔으니 마무리를 짓자면 이렇다. 맞은 후 아버지는 잠시 뒤로 비틀거리다 말없이 다시 마이어스 집사 곁에 섰다. 말이 필요 없었다. 한순간 우리 아버지 찰스 스탠리는 영웅이 되어 있었고 마이어스 집사와 그 일당은 수준이 탈러났다. 그 순간부터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래. 말보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리더십을 인정해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목사에게 필요한 리더십,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있어질까, 있었을까 하는데 74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겪었던 일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 참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교인이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교인이라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혹은 성도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팔복으로 이야기하는 세 번째의 복은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대해서 온유한 자의 성품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승자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는 그 시대에 온유한 성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생각과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당시 사람들 가운데 정치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개혁을 통해서 혹은 큰 혁명을 통해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메시아가 장차 이 땅에 오시면 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라도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껏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울며 애통해야 된다, 심지어는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은 한낱 무기력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이유도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소리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